먼저 네. VCR 퀴즈죠. 네. 네. 아이의 스트레스에 관한 문제인데요. 잘 보시고요. 아이의 속마음이 어떨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화면 보겠습니다. 맛있는 식사 시간. 엄마는 정성스레 준비한 밥을 아이에게 직접 떠먹여줍니다. 얼마 안 남았네. 얼른 먹자. 엄마, 나 배불러. 그만 먹을래. 왜 벌써 배가 불러? 한 입만 더 먹자. 아, 배부른데. 한 입만 더 먹자. 아. 아. 어이, 착하다. 꼭꼭 씻고. 자, 우리 한 입만 더 먹을까? 배부르다니까 그만 먹을래. 뭘 먹었다고 배가 불러? 너 이렇게 밥 안 먹으면 키 안 커? 나중에 키 안 크면 친구들이 얼마나 놀리는데. 자, 얼른 먹어. 빨리 먹어. 먹이려는 엄마와 안 먹겠다는 아이. 문제 드립니다. 아이의 속마음을 맞춰주세요. 자, 엄마들 상의하시고 정답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런 상황에서도 아이가 네. 스트레스를 받겠네요. 아, 충분히 받죠. 예. 예, 그래서 대부분 어머님들 저런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어머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키가 안 클까봐. 네. 아, 그리고 건강해지지 않을까봐.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머리가 나빠질까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예, 뭐 안 먹으면 머리에 영양소가 안 가서 머리가 나빠지잖아요. 이런 걸로 걱정을 많이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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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보면 식고문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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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 네. 네. 아이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네. 다 쓰셨으면 저희가 스케치북 드리고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음악이 끝났으니까 들어주시고요. 마이크 들고 설명 좀 네, 부탁드릴게요. 먼저 다둥이맘 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기는 싫은데 네, 먹기 싫고 이제 스스로 먹을 수 있는데 엄마가 좀 빨리 먹이려고 이렇게 떠먹여 주시니까 그게 좀 싫어서 강제로 막 먹이고 네, 강제로 자꾸 막, 네, 막, 네. 먹이고 뭐 키 안 큰다고 네, 이렇게 삼켜 막 그러죠. 네, 네.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슈퍼맘은요? 네, 저희 집에서 자주 보는 네, 그렇죠. 그런 장면인데요. 일단 아이는 지금 그다지 이렇게 배가 고프거나 밥이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엄마가 이렇게 자꾸 먹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스로 먹고 싶다거나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먹고 싶은데 그냥 엄마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니까 그리고 지금 혼자 밥을 엄마랑 같이 먹는 게 아니고 혼자 먹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엄마랑 같이 먹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이의 마음 저희가 화면으로도 준비해봤는데요.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한 입만 더 먹을까? 배부르다니까 그만 먹을래. 뭘 먹었다고 배가 불러? 너 이렇게 밥 안 먹으면 키 안 커? 나중에 키 안 크면 친구들이 얼마나 놀리는데. 자, 얼른 먹어. 빨리 먹어. 엄마, 키 크는 것도 좋지만 배가 빵빵하면 얼마나 답답한데요. 토할 것 같단 말이에요. 엄마 때문에 꿈속에서도 숟가락이 나온다고. 네. 네. 선생님, 예. 근데 두 분이 사실은 다 답이 좀 비슷했는데요. 네. 그래서 동점을 드릴까 했었는데, 부연 설명을 조금 더 잘하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같이 먹고 싶은 마음.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 있을 수 있어서요. 네. 일단은 이쪽으로. 네. 다, 네. 슈퍼맘 팀으로. 예.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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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두 번째죠? 네, 네, 용돈에 관한 스트레스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학교 갈 채비를 하고 나서는 아이와 다정하게 배웅하는 엄마.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엄마, 나 용돈 좀만 올려주세요. 용돈? 저처럼 조그만 애들 없단 말이에요. 네가 돈이 뭐가 필요하다고 아침부터 용돈 타령이야? 아유, 얼른 학교나 가셔. 학교 끝나면 애들이랑 학교에서 급식 나오고 학용품 떨어지면 엄마가 다 사주고 집에 간식 장뜩 있고 돈이 뭐가 더 필요해. 늦었어, 얼른 학교 나가. 사줘.
조심하고 학원 끝나면 전화해. 왠지 쓸쓸해 보이는 아이의 뒷모습.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걸어가는 아이 뒷모습이 그러니까요. 어쩜 저렇게 묵직해 보일까요? 이 용돈 같은 거는 좀 아이하고 상의해서 정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 또 엄마들이 모여서 이제 정보를 많이 공유하시는데 네. 이런 어떤 용돈에 대한 것도 공유를 좀 하셔서 우리 네. 얼마 주니까 어느 정도 상한선을 주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한테도 좋고 네. 누구는 왕창 받고 누구는 조금 받으면 좀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네. 너무 우리 어릴 적 막 나는 얼마 받았는지 알아? 이렇게 하실 것이 네. 아니고 진짜 좀 상의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정답판 들어주시길 들어주십시오. 바랍니다. 자, 먼저 네. 슈퍼맘 팀부터 듣겠습니다. 네. 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 들고 설명해 주세요. 네. 네, 화면에서 보면 그 엄마는 아이가 용돈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았고 네. 그냥 엄마의 기준 잣대로 아, 너 뭐 급식 나오고 엄마가 학용품 사주는데 뭐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엄마의 일방적인 그 기준에 맞춰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아까 얘기했지만 친구들하고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용돈이 없음으로 해서 친구 관계에서 그러니까 친구들을 사귀는 데 있어서도 약간 문제가 있을 문제가 수 있는데 생길 수 있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지 않은 점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다둥이 형 팀. 설명 듣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는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이제 간식도 사 먹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엄마는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에게 해야 할 말만 하시니까 아이가 좀 속상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아이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으시고 엄마가 이제 뭐 학원 가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속상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이의 속마음은 어떨지 정답하며 보겠습니다. 야, 우리 붕어빵 먹을래? 그럴래? 먹고 갈까? 다들 천 원씩만 내. 나머지 내가 낼게. 나이스. 야, 너 또 500원밖에 없냐? 너 나중에 우리한테 크게 한턱 써야 돼. 엄마가 용돈을 안 주시니 그렇지. 됐어. 나머지 내가 낼게. 먹자. 아줌마, 여기 붕어빵 주세요. 맞다. 친구관계 어떻게 보고 있지? 나도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어요.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돈 없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초라한데요. 마음이 짠하네요. 그러네요. 네.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 나이 생각하라고 했죠. 네. 아동기입니다. 아동기는 이제 또래 집단의 압력과 또래 집단의 관계가 참 중요한 시기고 근면성 있게 또 자기의 일들을 주도성 있게 좀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죠. 근데 두 분이 서로 사실 답이 비슷했는데요. 아이들의 마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서 네. 네, 이번에는 예, 다둥이 마음